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회영 애널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제가 머릿속에 우영우가 떠오르네요. 우영우가 떠오르네요.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네.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우영우랑 비슷한 이미지라고. 똘똘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뽑으신 제자라고 들었어요. 아, 제자? 제자는 아니고 스승. 뭐 제자일 수도 있고. 맞아요. 1호예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금통이기도 하고 어제 이제 간밤에 미국의 물가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화 정책,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얘기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가 연초에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 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반기에 통화 정책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줬다라고들도 해석하는데, 이 물가 안정 중심의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결국 금리는 좀 올릴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뭐 미국도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3.25%지 않습니까? 그럼 네. 언제까지 최종 금리가 얼마나 될지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사에서 물가 중심으로 조금 더 정책을 펴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내 특히 1분기에는 조금은 물가가 계속해서 5%대가 나오게 된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5%대의 물가라는 것 자체가 물론 숫자가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빠르게 빠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과 12월 물가가 이제 5%대로 그러니까 5%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재작년 11월, 12월에 식품 가격들이 좀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기저라고 할 수 있죠. 기고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물가가 좀 안정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뭐 오히려 1분기에는 물가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에는 물가 중심으로 조금 더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연준에서 시사를 했던 최종 금리 레벨이 아무래도 5.25%이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최대로 금리가 벌어졌던 때가 99년도 말부터 2000년도 초반인 150bp였습니다. 그러면 5.25%를 감안을 했을 때 한국은 3.75%까지는 올려야 조금은 경험을 했던 수준의 역전폭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도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도 또 하나의 문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뭐 수급 차원에서 금리 역전차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일 테고 앞으로 금리 향방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 뭐 한국은행에서도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150bp가 됐던 125bp가 됐던 벌어지는 폭은 중요하지가 않다. 다만 그 레벨보다는 이렇게 벌어졌을 때 또는 벌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난 9월 달, 10월 달에 본 그 원달러 환율 급등과 같은 그런 쏠림 현상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연준에서도 금리를 일단 베이비 스텝으로 조정을 하게 될 거고 앞으로 한국은행에서도 일단은 중립금리 이상으로 일단 올려놓은 상태이고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최종금리가 3.5%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인상은 거의 다 끝났다라는 인식들이 좀 잡혀있다 보니까 이제 1월달 금통위가 끝나고 나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 차례 정도 더 올릴지에 대한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금리는 선반영을 합니다. 뭐 증시도 그렇겠지만 금리도 선반영을 해서 움직이게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번 금통위가 끝나고 나면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해소가 되는 측면이지 않을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더욱이 이제 물가라든지 통화정책의 방향성 내지는 경제 지표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는 상고 하저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금리차만 놓고 통화정책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각적으로 네.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우리 원론적인 얘기가 있는데 작년 1450원에 갔을 때는 사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으면서 네. 공세를 했고 위안화가 굉장히 약해지는 상황이었고 지금 아까 뭐 유럽 증시 신고가 얘기했지만 러브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서 ABCP 같은 회사채 만기가 이제 롤오버가 안 되다 보니까 한국의 CDS가 막 튀던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반대로 된 상황이라서 단순히 이제 연준이 2월 초에 금리를 올리는 거를 감안해서 지금 금리를 올려놔야 된다. 금리차가 벌어졌을 때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상황은 우호적이긴 한데 한국은 지금 내수나 이런 부채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부채 리스크를 더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는 좀 더 못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 네. 내부의 리스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금리 인상의 강도나 오히려 오늘 동결 얘기하시는 분들도 한 명 계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금융안정 측면에 대한 이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작년에 이 정부의 안정 대책이 나왔을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 본인,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RP를 매입해준다든지, 조금 더 담보를 확대해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시장은 특히 뭐 단기 시장 쪽으로 경색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금리가 급등한 부분이 있었지만, 정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단기 시장 쪽 좀 안정이 된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회사채 금리나 뭐 CP나 RP 금리들 역시도 고점을 찍고 다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용 글을 막 올려줘요. 내용이 금융 안정에서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주제였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책으로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금융의 시스템은 보건력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일단 물가에 대해서는 높게 나올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연준 역시도 금리를 인상할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PF 문제 내지는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멈추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양호하다는 얘기를 해줬다. 그럼 저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함으로써 거의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작년 8월부터 올렸으니까. 이렇게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가계부채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오히려 저희 한국의 좀 그 건전성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뭐랄까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만큼 리스크를 크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까 상고하절을 말씀하신 거는 일단 그 금융 뭐 취약성 지수나 이런 것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를 잡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금리를 올리지만, 그러면 상고하절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1분기,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안으로는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 네. 라는 거죠. 네. 그럼 미국은요? 미국은 뭐, 저는 조금은 시장보다는 도비시하게 봤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대해선? 네, 다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약간은 호기시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도비시하게 보시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한국 역시도, 미국 역시도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가 글로벌리하게. 근데 오히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표들이 뭐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경기 침체를 확신한다든지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온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지표들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도 오히려 실업률이 더 떨어진 모습들이었고, 한국 같은 경우도 GDP 이런 것들이 뭐 아직 4분기에 발표되지 않았지만 2분기, 3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를 먼저 멈출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얘기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물가 레벨이 한국보다는 높은 또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좀 빠르게 인상하는 것들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를 말한 연준 위원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물가가 빠지는 시점은 언제 정도라고 보시나요? 미국의 물가가 고점이 9.1%였던 것 같습니다. CPI 기준으로요. 근데 그게 한 절반 정도 빠지는 시점이 2분기 중반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중후반 깨고 내려간다. 네, 4% 중후반까지 빠질 수 있는 게 한 2분기 중반 후반, 5월, 6월쯤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가가 절반으로 빠지는 시점을 확인했을 때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일각에 나올 수 있다. 다만 오히려 하반기에는 물가가 빠지는 속도가 상반기 대비 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물가가 많이 빠져도 뭐 3% 후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레벨 자체는 연준이 뭔가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레벨 자체는 사실상 적절하진 않아요. 2%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비하인드 더 커브. 시장은 2021년 말에 이미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2년물은 치고 나갔는데 네. 파월은 정책적인 실수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재임명을 못 받았다라는 정치적인 리스크도 좀 있었지만, 그리고 결국은 또 올해 작년에 그렇게 뒤늦게 너무 강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물가는 못 잡고
그러니까 시장 지표가 변해가는 거를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정책은 물론 확인된 것만 갖고 해야 된다라는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변해간다라는 걸 반영해야 되는데 중반 이후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뭐 건들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오히려 금리를 올릴 게 아니라 내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내년이 아니 올해가 아니라 내년 넘어가게 되면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려서 전 세계가 또 다시 디플레이션 압력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저희가 탈피하고 싶었던 하나의 이슈였는데 오히려 코로나 터지면서 거의 이제 잊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앞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가가 정말 2%를 뚫고 내려가냐 1% 뭐 마이너스 물가가 사실 디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냐라고 판단을 하면 정말 경기 침체가 세게 글로벌리하게 와서 수요를 굉장히 빠르게 더 크게 둔화를 시켜가지고 흘러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굉장히 많이 했다 내지는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했다라는 비판이 뭐 있을 수 있겠죠. 돌아봤을 때 역사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특히 뭐 이번에 금리 인상한 것도 늦었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만 사실 전망만 두고 정책을 펴기에는 지금은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이제 빨리 빠져도 연말 기준으로 3%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들의 물가 안정이라는 그 책무가 지켜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비하인드 커브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죠. 다만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시점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고 그다음에 연준 역시도 2000년도 이후에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상의 폭을 줄여야 되는 측면이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걸 더 넘어서서 금리 인하를 연내 고민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지금 시점도 좀 이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해서 올해 진짜 안 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연준이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들락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금리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연준보다 채권 시장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금리 시대에서 채권 투자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이제 만약에 금리가 고점을 찍고 쭉 연내 빠진다라고 치면 당연히 지금이 적기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뒤로 미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늦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생기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나 경기가 둔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가 있을 거고 이제 2분기 중에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진 것들이 더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장기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세질 수 있는 시점은 하반기일 거다. 그럼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단기물에 대한 투자 관점을 좀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회사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연초에 또 우려와도 달리 한전채라든지 다른 회사채들의 발행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또 회사채에 대한 눈을 돌리시는 분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흐름 자체, 전망 자체는 연말로 갈수록 과연 정말 회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또 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이제 1분기부터 계속해서 확인이 될 거거든요. 그럼 경기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가정하기 어렵다면 근데 회사채를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제 우량차의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쯤에 한 하반기 들어서서부터는 우량채에 대한 회사채 투자 이거는 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에 자금이 좀 들어오고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실 주식시장에도 나쁘진 않은 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특징은 이제 자금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유형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 뭐 시크리컬 업체들이 좀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자금이 갈 수 있고 그러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더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아까 디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오히려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뭐 2에서 한 3% 이거를 이제 다들 바랄 텐데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그 뭐 PB 분들을 보면은 채권 가격이 이제는 진짜 채권화됐다. 무슨 얘기냐면 이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작년에 너무 심했어요. 네. 원래는 그 뭐 2%, 3% 이표채를 수익을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이 평가 자산이 계속 흔들리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제는 상방도 이제는 좀 제한된 것 같고 네. 금리를 막 올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채권 가격이 또 랠리를 보는 거 아니고 딱 한 3%, 4%에 정말 그냥 고정 금리에 자산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도 주식이지만 반드시 채권을 사세요라는 마케팅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확한 포인트라고 봤는데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도 최근에는 채권 투자나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까지는 자산 배분의 어떤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꼭 반드시 그냥 채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채권을 담당하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뭐,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 시점이 굉장히 반갑고, 네. 반갑고. 감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너무 막 채권이 다 좋다고 해서, 모든 채권을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아. 뭐, ETF나 개별 종목 사셔야 되겠지만, 골라서 사실 필요성이 당연히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일단 금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빠지긴 빠지되, 좀 레벨이 잡힌, 그러니까 하단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빠진다라고 치면 자산 가격으로 먹긴 좀 힘듭니다. 그럼 오히려 말씀해주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상에서 고정적으로 한 3, 4%, 4, 5% 정도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산으로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글로벌리하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머징보다는 선진국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욱이 또 미국에 대한 또 관심도는 다 항상 높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장기채에 대한 얘기 항상 해왔잖아요. 작년부터 해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 관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리스키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너무 나아가진 마시고 이제 우리나라 우량 회사채 정도로 이제 좀 관점을 돌리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시장 이야기, 기준금리 그리고 채권 관련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